안녕하세요. 고 계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공간부장 토크 콘서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목은 지금의 리니지와 초창기 리니지는 완전 다른 게임이었다. 요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리니지M 초창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는 첫날서부터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1년 전 영상을 보시고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댓글 내용들을 보면은, 패드립도 진짜 많고, 어이가 없는 좀 댓글들도 있고, 진짜 이분들이 1년 전 리니지를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자, 이제, 요번에 영상을 올리는데, 만약에 조회수가 한100 정도가 나오면 다음에도 이제 한 번씩 이제 토크 콘서트를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예, 리니지엠 초창기에는 이제 NC가 이제 거래소하고 개인 거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막상 오픈하니까 막 없었고 접속자가 막 3,800명 정도가 막 나오고 해서 게임 들어가려면 막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했습니다. 예, 게임에 들어가도 문제가 무엇보다 사람이 많아서 이제 퀘스트 진행도 안 되고 아데나도 걸기 힘들고, 만약에 뭐, 이제 기란 감옥 1층이나 2층 이런 데 들어가서, 5분에서 10분까지 몹한 마리도 이제 못 잡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안 잡히니까, 뭐, 비매너 모드로 뭐,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몹이라도 치면은, 진짜 싸움 나고 이제 개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처럼 부캐릭터를 키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부캐릭터 얘기가 아예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자, 게임하다 이제 뭐 튕기면은 뭐 1시간 30분, 뭐 이제 2시간, 뭐 이제 거기에 점검까지 걸리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고, 이제 과거에 영상을 찍다가 이제 한번 튕기면은 이제 저도 막, 너무 힘들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그런 일들이 또다 추억이죠. 자, 이제, NC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거래소와 이제 개인 거래, 막 이제 모바일 게임의 혁명, 막 이러면서 광고를 했는데, 막상 게임 나오니까 없었죠. 예, 이제 게임 나오고, 한 3개월 정도 뒤인가? 예, 이제 거래소가 생겼죠. 예, 근데 지금도, 개인 거래는 없죠. 근데 이제 개인 거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 거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C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기예요, 사기. 개인 거래 분명히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초창기 리니지 때 특수 던전을 진짜 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헤비 과금러 분들이야, 뭐 특수 던전에서 높은 층을 가거나 하면 뭐 괜찮았죠. 소과금러나 무과금러는 뭐 1, 2층에 있으니까 몹이 부족해서 막 사냥이 힘들고 했는데, 헤비 과금러 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무과금러나 소과금러를 특수 던전 갈 때는 진짜 몹 하나 잘 잡아서 파템 하나 먹자, 막 이런 마인드로 갔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데나를 벌고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특수 던전이 이제 좋은 사냥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씩 가서, 시간 있을 때한번 가서 운 좋게 해서 파템 딱 먹는 이런 식의 던전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을 했었던 사냥터가 본던 4층, 뭐 7층, 뭐 6층 이런 데를 좀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몹도 좀 그래도 많았었고, 이제 레벨업도 되고, 젤데이, 뭐, 그 다음에 이제 재료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괜찮은 사냥터였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올린 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할 게, 그때 거기서 왜 사냥을 했냐면, 리니지엠 초창기 때 젤데이 한 장이 100다이어였습니다. 예. 젤데이 한 장이 100다이어였기 때문에, 본던 4층에서 사냥하는 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운 좋을 때는 젤데이 뭐 합쳐서 10장 먹은 적도 있는데, 그러면 1000다이아 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진짜 미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파템 먹으려고 기란 감옥 1, 2층에서 몹 잡지 못하고 레벨업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본던 4층에서 사냥을 하면서 젤데이 먹으면서 다이아 벌고, 자, 아데나 모아서 고급 철을 모아서 파는 게 낫습니다. 고급 철도 하나에 막
지금은 뭐 0.5, 0.3막 이러지만 그때는 막 10다이아, 15다이아 막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다이아를 모아서, 만 다이아 모아서 비각인 사이아화를 살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이유기는 하죠. 근데 뭐 지금 사이아가 똥값이 됐는데, 지금 제가 프로젝트 영웅을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예, 다시, 아, 걱정이긴 한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4층에서 사냥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젤데이하고 이제 재료템 가격들이 막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뭐 4층에서 게임하면서 뭐 장비를 맞췄지만, 이제 사냥터를 이제 개밭으로 옮겼습니다. 아, 개밭이 이제 좀더난 거는 각인쟁비 상자가 좀더잘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각인쟁비 상자 노가다를 했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장비를 찾던 게 마조카라고 방패를 찾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화염의 알 고강에서 몹을 뭐 빨리 잡으면 된다, 막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 얘기 분명히 맞는데, 그때 당시 데스나이트 7섭은 축섭이었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축섭이 아니라 사람이 그래도 좀 적은 섭이었었던 거 저는 같습니다. 예. 그분 하는 말, 물론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 섭과 그때 사냥터 상황을 본다면은 저는 정답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와서야 진짜 화염의 활 얻기도, 쉽고 했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못보다 사람도 많고, 그리고 배를 하는 것도 좀 무서웠습니다. 배를 하다 튕기면 또 1시간 30분 정도 가까이 또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래 버티는 게좀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버텨서 각인 장비 상자 먹고 아데나 모으는 게 이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트리플 사냥, 뭐 엠틱 사냥 이런 것도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방이 높았어야 되는 게, 그리고 모니터링도 좀 꾸준히 해줬어야 되는 게, 막피가 진짜 많았습니다. 뭐 3인 1개조 막피. 아, 진짜, 지금도, 이거 아이디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헌터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뭐 전체 창에서,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뭐 이제 전체 채팅을 하지만, 그분이 진짜 개밭에서 사람도 진짜 많이 죽였습니다. 예. 근데 진짜,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막피가 많고 해서 물방이 좀 높았어야 됩니다. 버티면은 다른 애들 또 죽이러 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방패 차고 마조카를 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그래도 좋아요가 많이 찍힌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게임이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대기열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특수전전 사냥터 효율도 올라가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태고의 욕서로 해서 뭐 부캐릭터 작업을 뭐 이제 그때부터 계속하고, 제 나름대로 뭐 리셀마라나 막 이런저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체계를 만들었고, 이제는 뭐 과금 없이 뭐 요정, 보시면은 뭐 133방, 마방 133, 그다음에 뭐 영웅 변신에 뭐 영웅 인형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지금 뭐 장비를 뭐다 맞췄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할수 있는 거의 최적의 세팅을 다 했다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리니지 M은 무과금으로 게임하기에 진짜 쾌적해졌습니다. 예, 1년 전만 해도 무과금으로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게임 자체가 쾌적하지도 않았고, 무과금으로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막 그때 당시에는 막 불가능하다 막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왜냐면 6검의 4셋을 돈 주고 팔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6검의 4셋도 맞추기가 진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무과금 채널들이라고 해서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 것도 보는데, 뭐 무과금 채널들 많이 생기고 하는 것도 저는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팁이라고 올리는 거를 보면, 제가 한 5, 6개월 전에 했던 거를 팁이라고 지금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NC의 커넥션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개인 거래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팁들이 옛날 팁을 지금 올리고 있고, 영상 편집을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올리고, 뭐 저는 그냥 말로만 해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러는 건 저는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 6개월 전 이런 팁들을 지금 팁이라고 해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NC한테 저는 NC한테 좀 어느 정도 후원도 받는 것 같습니다. 무과금료가 진짜 이득이 될 만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뭐더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뭐제 채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1년 가까이 지켜봐 주시고 뭐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뭐 저는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뭐 조회수 한100 정도 나오면 반응 괜찮으면 또 공감무장 토크 콘서트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진행을 해야죠. 이벤트 코드는 이건 이제 공관장이 아이디를 줬고 뭐 힘들 때마다 공관장이 좀 많이 응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관장 영원하자, 공관장 영원하자, 그러니까 공관장 영원하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예, 공관장 영원하자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본인 이메일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10,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